이 사주는 본인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건 아니고 이 사주의 누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딱 풀자마자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은 감옥 가 있거나 안 그러면 병원에 누워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결론은 뭐냐, 감옥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 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정화가 신으로 태어났어요. 신으로 태어나서 정확하게 봉기투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격으로 보면 정재격이에요. 자, 격을 떠나서 항상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관살혼잡이 오실 때, 지금 이 사주는 관살혼잡이에요. 정화가 임수도 있고 계수도 있어요. 간사분잡이 오면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항상 전쟁 중이에요. 간사분잡을 옛날부터 우리가 고수해 보면 왜 문제를 자꾸 간사분잡이 해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관은 우리나라 임금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 임금이고 편관은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쟁 중이야. 전쟁 중이면은 그 사람이 인생이 전쟁 중이라고 가정할 때 그 나라 국민들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항상 전쟁 중일 수 있다. 간사원잡은 한쪽으로 편관을 남긴다. 이왕이면 정관을 남기면 훨씬 좋겠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편관을 남기든 정관을 남기든 둘 중 하나를 남겨줘야 돼요. 자,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적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애속이 돼서 갚버리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혹은 우리나라가 그 적군을 물리치면 정말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관살혼잡이 왔다. 그런데 이 사주는 일간이 정관하고 합을 함으로써 관살혼잡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일간도 사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간과 합을 해도 간사론자로 정리됐다고 봐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런데 이제 이 편관을 남겼어요. 편관을 남겼는데 더군다나 이 사주는 편관을 정재가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전쟁은 끝났지만 편관이라는 것이 전쟁, 간사론자의 전쟁은 끝났지만 편관이 여차하면 나를 공격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재격의 성격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격. 자, 재격은 첫째, 정관을 용시합니다. 이건 조건 없어요. 왜? 재생이 자기가 생한 정관은 항상 자기를 지켜줍니다. 격이 날아가면 안 되거든, 제격에 격이 날아가면 안 되는데, 정관이 비경급제가 자기를 두들겨 패러 오는 것을 갖다가 정관이 막아준다. 두 번째는 편관도 쓴다. 자, 이건 조건이 있어요. 편관 쓴데 조건이 있어요. 재와 살이 옆에 있으면 편관 못 써요. 이건 재생살이에요. 근데 재와 살이 떨어져 있고 비겁이 있어요. 비극이 있을 때는 편관은 재성의 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비극을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뭐가 살아나? 재성이 살아나. 네? 격이 날아가면 안 돼. 항상 길격은 격이 날아가 버리면 안 돼. 흉격은 격이 날아가도 돼요. 격이 날아가도 되고 격을 눌러도 되고, 어? 격에 힘을 빼도 돼요. 되는데
길격은 경이 날아가면 됩니다. 요때는 폐망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재성을 도와주는 식신 상관을 쓴다. 이거. 네 번째는 인성을 쓴다. 자, 재와 인이 서로 다투는데도 인성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냐면 뭐냐면, 재격, 정강, 길격 중에 재격, 정강격, 식신격은 일간이 약해지기 쉬워. 그래서 일간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일간에 약해지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인성을 씁니다. 이때, 이때는 재와 인이 불애하면 서로 장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경이라고 해서. 재와 인이 접 붙어 있으면 소부.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 그래도 부자야. 그래도 부자. 참, 옛날 사람들. 다섯 번째, 천간에 식상 플러스 비겁이 있고, 지지에 간서가 있으면 이것도 대부경이 됩니다. 고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저런 사주들을 임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단히 심약할 수 있거든요. 천간에 식상이 있어. 지지에 관살이 있어. 그러면 대단히 심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주 원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주 원국에. 운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대부경합니다. 운에서 만드는 것은 대부경합니다. 사주 원국에 이와 같이 되어 있어야만이 여섯 번째는 일간과 하반기. 이 재물은 있잖아요. 재물은 내 고주머니에 있어야 될 거예요. 내 통장에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물건이 많잖아요. 네? 물건이 많고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구경만 하는 거지. 구경만. 백화점 가도 마찬가지. 내 거 아니냐. 그래서 재성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내 고주머니, 내 지갑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내 재물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남의 지갑에 있는 건 내 돈 아니에요. 인간과 합하는 때가 이것이 이제 재격 요인인데 재격은 또 파격을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파격이는 뭐냐면, 재끼기 파격이 되는 경우는 공급쟁이예요. 파격입니다. 재성 하나를 보고 비금쟁 하나 가져가라. 공급쟁이의 극신이야. 재성이 내게 되려면 내가 다스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스릴 힘이 없으면 그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극신이야. 재성이 축 맞는 경우, 그 다음에 공망, 이럴 때에도 공망은 꼭 재격, 파격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번째, 무토, 기토 일간이 회자 축으로 태어났습니다. 조가 안 될 때. 무토, 기토 일간이 회자 축으로 태어나면 재격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가 안 돼버렸어. 그럼 뭐예요? 무토길탈간의 수라는 것은 뭐예요? 재성이잖아. 조가 안 됩니다. 조가 안 된다. 돈이 얼어버렸어, 돈. 돈이 얼면 안 돼요. 그 사람 인생이 얼어버린다. 격이 재격인데, 추울 때 태어나서 돈이 얼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조건. 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관의 다른 것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간과 합을 해야 내 돈이지 일간 외에 다른 거 합을 해요. 그래서 재격 사주에 재격 사주에 특히 정재격 사주에 비견하고 정재하고 삽을 한 경우에 있어요. 남자 사주에 그 사람은 반드시 결혼 도분합니다. 왜냐 정재가 내하고 합을 해야지 일간하고 합을 해야 되는데 비견은 다른 놈하고 붙어버렸어요. 나와 비슷한 놈하고 합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초는 대부분 실패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혼할 여자를요 친구한테 미리 보여주면 그 결혼 꼭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의 관계가 뭐 이루어져 가지고 그 여자가 그 친구한테 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주들 저한테 상담을 오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결혼식 날까지 친구한테 네 여자를 절대로 속이지 마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건 박경룡입니다. 이거는 성격. 이건 박경룡. 자, 박경룡 어떻게냐? 인생이 힘들어, 인생이. 인생이 고달파, 인생이. 아주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 자, 이 사주는 정재격인데 어찌됐든 격을 떠나서 모든 경우에 격을 떠나서 간사 혼잡이 정리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대가 보는 거예요. 간사 혼잡 정리. 그래서 간사 혼잡 사주는 격을 무시하고 혼잡이 정리됐느냐 안 됐느냐는 잘 따져보시면 돼. 근데 이 사주는 혼잡이 정리가 됐어. 됐는데도 재심사를 하면 이게 항상 그렇지. 그럼 이 사람 마누라는 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누라 도움 안 돼. 마누라가 마누라가 살을 생각하고 있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돼. 당신은 마누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이 재생이 대단히 강해. 이 사유학까지 해서 엄청나게 일간은 약해.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강해지는 운이 좋습니다. 이런 운이 너무 좋고, 그렇죠? 병화운 때도 좋아요. 자, 격을 깨는 것도. 격을 병화가 와서 경금을 날렸는데 개수가 못 나르게 깨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안 깨져요. 자, 을목이 오면 격이 묶입니다. 이렇게. 을목이 묶이고. 을간 합을 해서 격이 묶이는데 이때는 격이 묶여도 돼. 왜? 정재가 평가를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어준다. 자, 이 사주가 65세면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 감옥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느냐. 첫째, 이 사주는 형사를 사신 형사를요. 형사를 어떻게 증오하겠어요? 형사를, 이 형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를 당신은 몸에 큰 수술 자국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감옥 가거나 한다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란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 형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냐를 알아야 돼. 사신 형사를요. 사유축 사막 금국과 신유술 방국이 형성돼서 금이 너무 강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신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신형이 만들어지고 축술형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사주 구성에서 뭐가 많아야 되겠다? 금이 많아야 돼. 이 사주는 금이 많아가지고. 이 사주는 항상 조심해야 돼. 이 사람 사주에 누님이 병신년에 왔어요, 저한테. 병신년에. 2016년. 자, 신금이 또 들어왔어요. 신금이 또 들어와가지고, 지금 행사를 또 강하게 만들고 있어, 신금이. 근데 내가 그 작년에 이거 64살이니까 여기 계산이 되죠. 제가 왜 감옥 가냐?
첫째 행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얘기가 뭐냐, 개수가 편관이 편관이 강해졌어. 편관이 또 들어왔어. 이렇게 신약한데, 이렇게 신약한데 편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데, 부족한데 편관이 또 들어왔어. 그럼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편관은 뭐냐? 자연재해도 들어오거든. 재앙, 사고, 손재, 그 다음에 소송, 이런 것들이 다 이 편관에 들어있어요. 자, 형사도 비슷해요. 형사도 이 범죄에 들어가요. 형사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관과 형사를 같이 동시에 빵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건강도 들어가죠. 건강이 별 죄를 안 지었다면, 별다른 죄를 안 지었다면 이 사람은 병원에 들어가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 그렇죠, 감옥.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병신년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겠냐? 제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금방 안 나온다. 이 사람은 62살, 67 넘어가야 돼. 대원 62살 대원에서 62, 3, 4, 5, 6까지. 6 본인 신금, 자기 신금이니까. 67 이후에 풀려난다. 그 전에는 못 나오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형살이 원래 있거나 원래 있는데 운에서 이와 같은 운을 만나면 여지없이 그게 해당되는, 그게 상응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주 감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옥에 가게 된 사주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습니다.